일단 진단 방법에서 중요한 것이 임신 시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단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정액 검사, 그리고 나팔관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액 검사는 남성 요인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 금욕이 한 2에서 4일 정도 소요돼야 정확한 검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성상이나 개수나 또 운동성 등을 확인해서 남성 요인의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될 테고요. 나팔관 검사는 정자가 베란다에서 성숙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조영제를 사용해서 복강대로 잘 퍼져나가는지 길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자궁이나 난소 등이 이제 임신에 적합한 그런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배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한 호르몬 검사는 난소의 기능이나 그런 배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 이상을 있지 않은지 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불임의 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